인쇄계 리신, 다이아몬드 코스의 리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야, 팬들도 중국 팬들도 알아요. 리신 전하니까 와! 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네. 리신 제안을 했고 사실 뭐 농담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리신전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인생 선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 클템 말씀대로 활동하는 이렇게 줄었었던 네. 그 시기도 좀 다르고 근데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요만큼 만들어놨던 그 위에 더욱더 발전을 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확하죠. 네. 아. 땡큐. 땡큐. 오늘 난 니페로 즐겼어요. 네. 하여튼 뭐. 네. 지금 네. 이제 보면 리신을 골랐는데 한쪽은 보호막을 들었고 한쪽은 탈진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서로 이 스킬을 선마해서 서로 이제 맞딜이라 그러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봐야 알겠죠. 봐야 알겠죠. 아이,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될까. 예. 네. 생각보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고. 일단 확실한 생각보다. 건 예, 저 탈진에 걸어놓으면 본인이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네. 때려? 탈진에 걸어놓고 일방적으로 때릴 수는 있는데 보호막으로 그런 흡수를 한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때는 정글 챔피언은 일방적으로 때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때, 그렇죠. 그때 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팬들의 환호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경기. 자, 우리 인색이 보라네요. 예. 아, 이거는 룬 세팅은 제가 보기에는 인색 선수가 조금 더 그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주 공격적인데 이게 어쨌든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는 막 생명력 흡수 룬 6%까지 예, 활용하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4%.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지력을 높였다고. 네. 예, 그러니까 CS 먹어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맞딜을 네. 했을 때 인색 선수가 좀 더 좋은. 그렇죠. 예, 예. 확실히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맞딜을 했을 때는 그 원딜 간의 대결에서도 드러났었지만 탈진이 보호막보다 더 절묘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리신 대 리신이면 뭐 네. 네. 근데 상대가 탈진을 거는 타이밍에 이 스킬을 기가 막히게 써서 서로 공속을 느리게 만들면 또 그렇게 효과를 못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타이밍 싸움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타이밍 잘 봐서 좀 운영이 중요하겠죠. 야, 리신 대 리신. 네, 하얀색이 리신이에요. 예. 리신. 다이아몬드 선수는 애초에 룬 세팅 자체가 맞딜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지속적으로 갉아먹으면서 생명의 흡수를 통한 이득을 보면서 라인을 푸시하는 게 그렇죠. 이 룬 세팅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니언을 빨리 밀면서 상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달려주는데 탈진! 보호막! 지속적으로 대교환! 이방적으로 때렸거든요. 아, 네. 근데 타워에 한 담 맞는 거 좀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프록스는 그러니까 우리 쪽 미니언을 좀 더 많이 살려두면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제 미니언 공격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했던 것 네, 같은데 네. 언제 했든 네. 맞습니다. 자, 상대로 점화가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는요. 어? 자! 막다! 점화! 자! 잡았습니다! 이게 네. 버블! 확실히 저는 이세 선수가 생각을 더 잘했다는 네. 진짜 예. 방금 전 탈진으로 어쨌든 도망가는 대상에 쫓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구도를 또 만들어냈고 그러면서도 사실 CS 위주의 플레이를 선택했었던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CS를 뒤쳐져 있었습니다. 네. 예,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세 선수가 더 예, 생각을 깊이 해온 말씀하신 대로 250%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사실 다이아몬드 선수가 좀 정말로 메탈의 타격이 정말로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벤트? 그냥 이벤트전 아니에요? 왜? 이건 이벤트전을 넘어서 정말 내가 리신의 최고다. 내가 리신의 최고고 너는 내가 버린 리신으로 그냥 잠시 그냥 어떻게 멋들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선수. 근데 정말 그러니까 리신의 최강자를 가리는